네. 이거 내가 지난번에 강의 안 들었거든. 여기서부터 지금 새로 강의 듣죠. 네. 저기 뭐야, 한 시간 되면 알아서 자르세요. 네.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, 한국에서는 영어만 잘하면 뭐, 이 세상을 다, 이 세상이 다 늙은 것 같죠? 네. 근데 논리적으로 뭐가 문제였을까요? 한국에서는 뭐 영어만 잘하면 이 세상을 다 순하게 잘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빠지는데, 네. 과연 영어만 잘한다고, 아니, 그러면 캐나다에 거지가 있단 네. 물론 이제 복지병 환자라고 그러는데, 그냥 뭐 일하기 싫고, 취직해도 취직도 잘안 되고, 그러다 보면 그냥 뭐 구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. 네. 재미삼아, 네. 재미삼아. 그 사람이 영어를 한국에 있는 명문대 영문과 교수보다 더 잘해야 할것 같아요. 못합니다. 뭐라고? 영문과 교수보다는 못하지 않을까요? 영어 뭐 기본적인 뭐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영어를 아, 또 쓰는 데 그렇게 있어서 또 그렇게 그렇게 또 나오니까 또 비교가 안 되겠구나. 일반적으로 뭐 캐나다 태생이고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란 말이야. 네. 그 정도면은 TV 시청 다 잘하고. 네. 그러면 한국에 있는 영문과 교수들보다 아. 스포큰 잉글리시 같은 건 훨씬 더 낫죠. 네. 아니, 에리턴 말이야. 네. 저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 교수가 자네하고 스포큰 코리안을 비교했을 때 누가 한국어를 잘해요? 원어민이 더 잘합니다. 아니, 자네하고 제가 더 잘하죠. 베트남에, 예, 자네하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과 교수하고 제가 더 잘합니다. 누가 한국어 스포큰을 더 잘해요? 제가 더 잘합니다. 리튼도 누가 더 잘해요? 리튼도 제가 더. 자네 그 서점에 가서 소설책 뭐한 책을 다 읽어버려요. 네. 베트남의 그 교수는 한 달물인데. 예. 자, 영어만 잘해가지고 기득권층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그 하우스메이트 중에 중국에서 이민 온 여자애가 하나 있었거든. 네. 근데 내가 어디서 일하냐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일한다고. 얘가 중국에서 의사 라이선스가 있어요. 예, 캐나다 오기 전에 중국에서 메디컬 닥터였다고. 근데 캐나다 의사 자격증 100% 교환이 안 됐대요. 네. 나한테 그런 얘기 하면서 그냥 아동들, 치드런, 아동병원에서 자기가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. 네. 그 의사 자격증은 중국에 있는 건 인정 못 받고, 근데 이 중국에서 온이 의사 출신이잖아? 네. 얘가 길거리에 앉아있는, 본 커네디언, 그 거지하고 영어만 비교했을 때 누가 영어를 잘해? 거지가 더 영어를 잘하죠. 거지가 영어를 더 잘하지. 네. 근데 현실은 뭐야? 아, 영어를 상대적으로 못하면 중국애가 좋은 직장이잖아, 그래도. 네. 그 다음에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한 애가 취직도 못하고. 말 되나요? 자, 그러면 여러분, 네. 영어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? 아니면 영어하고 전공을 같이 잘해야 돼? 같이 잘해야죠. 그렇지. 영어하고 전공은 같이 잘해야 돼. 여러분이 그 영어하고 전공을 두 개를 동시에 잘해야지 이 오버랩이잖아요. 그래야지 여러분이 한국 밖에서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취직도 할수 있고 이런 거예요. 그냥 한국에서는 영어만 있는 거예요. 자, 영어만 잘해야지 뭐.
주택가 뭐 이상한 사설 영화하고 강사밖에 더해요. 아, 내 말이 틀렸나? 영어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. 상대생이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. 상대생이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의사가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. 공학 공부도 안 하고 의학 공부도 안 하고 뭐 이제 비즈니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영어만 한 거야. 그게 아니란 얘기죠. 자, 통과합시다. 자, 9번 봅시다. 9번까지.